네, 클럽 MSV의 에이지 오브 미슬로 1차 리그 뉴페이스 특별전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때 우리가 굉장히 놀랐어요. 송지석 선수와 우상호 선수의 경기에서 송지석 선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과 강력한 노르웨이를 보여주었죠.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인호 선수와 강경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제는 조금 낯이 익은 선수다. 네. 어디선가 본 듯한 선수다라고 하실 텐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에 앉아 있는 선수 강경원 선수죠. 그리고 오른쪽에 정인호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네. 맞죠? 강경원 선수예요. 네, 강경원 선수죠. 네. 지금 현재 그 프로 게이머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고요. 그 에어 길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 맥심 예, 아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예, 배틀탑에서 그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킹덤 언더 파이어 그래서 아주 지존의 자리를 오랫동안 머물렀던 선수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오디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강경원 선수. 강경원 선수 하면 심리전, 그리고 유닛의 데미지랑 타입을 모두 다 외우는 이런 타입의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가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킹덤 오브 파이어 때 상당히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심리학책을 볼 정도로 상당히 그 부분에 주력을 했던 선수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실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 1900대 정도 올라간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강경원 선수는 또이 게임계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낭만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결합된 선수, 바로 그 선수가 강경원 선수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경원 선수의 맞서는 선수, 정인호 선수. 아, 정인호 선수. 요즘에 이 워크래프트 3 저도 진행을 하면서도 정유 선수의 플레이에 감탄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에이지 오브 미슬로지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예, 정유 선수는 올해 23살이고요. 그 엠파이어에서도 그 일에 대해 준우승을 했던 아주 그 에이지 계열 쪽에 또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던 선수입니다. 네. 국산 게임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또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워3에서도 지금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되면 네.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정인호 선수는 꾸준히 각 게임에서 4강 이상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미슬로지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를 하겠고요. 네. 실제로 이진섭 선수, 네. 단짝이죠. 더불어서 연습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인호 선수가 또이 미슬로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인호 선수는 이집트 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참고로 정인호 선수도 네. 오프라인 예선전에서 무패로 가볍게 본선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그래요. 정인호 네. 선수, 윤정빈, 그리고 오범용 선수를 꺾고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강경호 선수는 또 배성수 선수를 꺾고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아, 정인호 선수와 강경호 선수가 플레이를 할 경기 맵은 유령 호수입니다. 유령 호수 확인합니다. 자, 유령호수 나오고 있죠? 예, 호수 중앙에 얼음지대에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조이기 플레이가 좀더 효과를 많이 바라는 그런 맵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도망가서 병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선 1차 경기와 1차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인호 선수가 나아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패스트로 갈 것인지, 정인호 선수도 바로 앞 경기에서 우상호 선수 무너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 시대에서 또 이렇게 병사 양성소를 지어서 투척병을 생산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강경원 선수도 예선전 경기 레코딩 게임을 본 결과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의 노르웨이를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최근 가장 주가를 많이 올리는 오디를 한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죠. 이집트 라를 플레이하는 정인호 선수와 노르웨이 오딘을 선택을 하는 강경호 선수,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게이머 출신의 플레이어들은 아무래도 강력한 종족에 더큰 매력을 느꼈고 그렇죠. 조금 더 네.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프로게이머이다 보니까 뭐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승리가 목적 아닙니까? 가장 그렇습니다. 강한 칼로 싸우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진검 승부 미리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강경호 선수와 정인호 선수. 이것이 1차 리그에 본 무대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기선제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서로 그 속마음상에 어느 정도까지 그 분석 목표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탐색전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유령 호수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 두 선수의 진영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이는 진영 강경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강경원 선수는 9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 오딘. 이 사실 에이저 위솔로지는 인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 그런 RTS죠. 물론 이제 ESO에서 레이팅 게임을 하면 외국 선수나 한국 선수의 인사를 참 잘하는데 예. 지금 강경원 선수가 아주 활발하게 채팅을 하고 있네요. 강경원 선수는 이 게임계 똘똘이로 예, 굉장히 똘망똘망한 네. 예, 또 유망주였는데 현재는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정인호 선수의 진영은 4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인호 선수 이스플라. 아무래도 강경원 선수 같은 선수들은 그 수치상을 아주 그 밝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선수거든요. 네. 스포츠들이 주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한 그 확률이라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자신의 그 수집한 자료들이 이 게임에서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방금 지금 정인원 선수 대박이죠? 이 온루의 눈이라는 유물은 도끼 투척병, 하이파프 테스트 같은 유닛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경원 선수에게 가져갔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유물인데, 뺏었죠? 이거 참, 강경원 선수에게 가져갔다면은, 만약에 정말, 정인원 선수의 위험한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것은 먼저! 획득함으로써 뭐 눈물의 씨앗을 제거했습니다. 네, 초반부터 정현우 선수는 아주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그리스도 제이슨이라든지 그 고대 시대에 뽑을 수 있는 영웅을 신전을 지고 먼저 뽑고서 강병원 선수가 특히 그렇죠. 예. 고전 시대 태클을 타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웅을 생산 안 하고 고전 시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물 획득은 가장 느리거든요. 예. 노르웨이도 고전시대 업중에 헤르시리가 나오게 되면 유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빠른 게 이집트의 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명의 그 유리함을 이용을 해서, 그 주신의 유리함을 이용을 해서, 유물을 채집.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병원 선수는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예. 정인호 선수는 초반부터 긍정을 많이 캐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빠른 그 이집트 라의 전통적인 패스터 업으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주시해야 될 것이 이집트 라, 이 패스트 업을 할 것이라는 정인호 선수에게 강경원 선수의 노르웨이 오디는 또 어떤 플레이를 할지. 그리고 첫 경기에서는 노르웨이 로우킬을 받지 않습니까? 네. 1차전 제 첫 번째 경기와 거의 비슷한 이제 구도가 되어 가는데 과연 라가 패스트로 바로 직행을 할 때 상대편 노르웨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딘이라면 두 가지 차선책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원 선수처럼 기본기가 있는 선수라면 자원을 좀 풍족하게 갖고 가서 같이 언덕 요새 유니트로 맞서 싸워주면 사실 예, 라라고 해도 뜨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힘싸움을 뭐 버린다. 네. 힘싸움 되고 맞서서. 예, 아무래도 지금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6시 방향 쪽에다가 신전과 그 롱하우스를 빨리 쳐서요. 네. 초반에 업이 되고 난 뒤에 이집트 라의 전형적인 패스트업을 갈 동안 아까 송지석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만이 경기를 수월하게 또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흔드는지. 근데 이 진영이라는 것이 그냥 맵의 그 구조가 다른 이상 네. 우리가 첫 번째 경기 미드가드에서의 가장 가까웠던 그 진영과는 또 다른 맛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패스트 라를 했을 때 라의 행동 반경은 상당히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처음에 주어지는 타운센터 근처에서 본진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상욱 선수가 불문했던 것 딱 한 가지는요. 그 본진에서 가장 가까운 금강은 중형금옵니다. 규모의 이 금광이죠. 3천짜리 금광인데요. 네. 이 금광의 위치가 송지석 선수가 러시 들어오는 쪽에 있었다는 게 가장 불운했던 예, 그런 점이었어요. 아, 지금 뭐 정윤 선수는 아주 그 교과서적인 예. 그 이집트라의 테크트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처음부터 깔끔하게 진행하면 베스트 타임인 7분 30초 때에 영웅시대 업이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강경원 선수의 대처겠죠? 그렇죠. 강경원 선수의 그대로 네. 놔두는지 그걸 봐야 될 텐데. 자, 이제 뭐 두 선수의 그 시대 업 타이밍을 또 한번 주시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정현우 선수는 곧 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장을 네. 많이 건설하고 있고요. 인부들이 양도 식량을 채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 업이 되자마자 무기를 짓고 베스트라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문명들은 저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살을 찌워서 잡아먹는 가축들은 좀 오래 있다가 잡는 경우가 많은데 패스를 할 땐 그런 거 아끼면 안 되고요. 네. 자, 사용했죠? 강호를 사용했습니다. 왜 강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이밍을 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가장 뚜렷한 육지맵에서 패스트라로 갈 때 나 패스트라로 간다. 예. 채팅만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 강경호 선수 고전시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프레아테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령호수 맵에서 의외로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진 플레이만 라 쪽에 한쪽 측면을 완전히 밀어준다면 좋은 거죠. 자, 지금 롱하우스 두 기를, 두 채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강경호 선수는 무기가 짓자 말자 빠른 업을 가는 정유 선수를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그것은 네. 바로 산풀과 금강자원에서 그 채집을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타격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강경원 선수가 글쎄 약간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진영 자체도 지금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정인호 선수의 금강의 위치도 지금 강경원 선수가 전진하는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군요. 네, 정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기에 있는 인부들에게는 타격을 입혀줘야 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인호 선수는 저 금강을 좀 둘러쌀 수 있는 건물 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유닛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강경원 선수는 최대한 앞으로 1분 내에 빨리빨리 견제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무기고가 건설되었습니다. 이제 이러면 그 타임업을 눌렀겠죠, 지금 네. 시점이면. 이 정도 되면 8분 되기 조금 전에 영웅시대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뭐 습격 기병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외곽쪽을 좀 돌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오디는 예, 고전시설 업그레이드가 되면 까마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까마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정인호 선수의 금광 채취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빨리빨리 파악해놓는 게 중요하죠. 강경 선수는 일단은 그 주위 외곽쪽을 돌면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 인부들을 공격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정인호 선수도 라로 연습을 많이 했는지 건물 배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집트 라, 이 페스터필드를 깨는 타파하는 것은 하나다. 금광 쪽을 공격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정인호 선수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우상욱 선수를 일꾼을 너무 많이 잃었다라는 점도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강경호 선수 이렇다 할 타격을 못 주고 이제 정인호 선수 한 20초 내로 영웅시대 업그레이드 들어가면 밑돌려서 됐어요. 정인호 선수. 네. 이거 별로 좋지 않죠. 바로 본진 옆에다가 밑돌려서를 건설하고 있죠. 그렇죠. 자 낙타기병이 모이고 전차공수가 모이면 강경훈 선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외곽 쪽에 있는 타워를 계속해서 때릴 것이 아니라 자원을 채집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타격을 줘야 하는가가 관건인데요. 글쎄요, 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는 뭐 게릴라전보다는 오히려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나을지 그건 뭐 선수들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예, 그리고 일단은 영웅시대로 갈 때까지 심대한 타격을 못 줬기 때문에 강경원 선수 최대한 빨리 영웅시대로 가서 맞춰주고 언덕 유니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언덕 요새 유니트죠. 네. 이재진 해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차선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아를 업그레이드 특별히 하지 않아도 네. 오딘의 선천적인 장점 때문에 낙타기병을 상대할 수가 있거든요, 오딘은. 지금 낙타기병이 3개가 나왔어요, 벌써.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정도 병력으로는 게릴라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정인호 선수는 공격용 탑을 2개를 잃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믹돌려서 공격용 탑 하나가 예. 든든히 보호를 해주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또 금쪽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일꾼 빼는 컨트롤도 상당히 부족하죠. 네. 그럼 뭐 바로 올 걸 알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뭐 집을 집을 건설하고 있던 네. 인부가 빠졌던 거군요. 지금 땅바닥에 꽂힌 화살들 보시면 살벌하죠. 네.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지금 정인호 선수의 금강에 채찬한 인부들에게 타격을 못 줬어요. 그렇죠. 강경호 선수는. 이것은 이집트라가 성장하고 많은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강경호 선수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라 페스티빌 때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편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지만 그게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는 빌드가 또 패스트라거든요. 이거 확실히 딱 잡아내지 못하면 말려드는 빌드. 뭐 이미 뭐 안소영 선수가 김용남 선수와의 석패전을 통해 또 보여줄 바 있고요. 그렇죠. 외쪽에 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인부들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을 했죠. 정민호 선수 경기 나를 통해서 경기를 많이 해봤다라는 경험의 산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정민호 선수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견제 받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경원 선수의 까마귀가 보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공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강을 채차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병력 싸움 전면전에서도 정인원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지죠. 자, 정인원 선수의 유닛들을 많이 또 모이기 시작을 하고 이대로라면 뭐 예, 역시 영웅시대로 같이 발전을 해준 강경원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정인호 선수 정착지 하나 건설했고요. 강경원 선수는 최대한 빨리 언덕요새 유니트들을 확보를 해서 전면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정인호 선수의 금줄을 끊어줘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인호 선수가 너무나 부드럽게 페스트라 빌드를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경원 선수가 뭐 이렇다 할 보병을 뽑지 않기 때문에 낙타기병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또 게다가 소수의 유닛들은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강경원 선수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강경원 선수 좀 이렇게 응축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은 꼭 참고요. 네. 강경원 선수 진영이 그래도 좋은 것이 자기 본진 뒤편에 빈 정착지도 있고 7시 분위기에 빈 정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점들을 좀 빨리 확보를 해나가면서 언덕 요새를 두세 채 지워야죠. 그리고 꾸준히 잘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아요. 지금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 최대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죠. 저렇게 언덕 요새를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자신의 본진 옆에다 지워놓고 어느 정도 병력을 뽑아놓은 후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정윤호 선수가 맞서야지 섣불리 조금의 양으로 정윤호 선수에게 맞선다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강경호 선수가 기본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게릴라전을 맞서서 잘해주고 있고요. 아까 한번 정윤호 선수의 메뚜기 때 가파오 때문에 나무 채취가 거의 다 전멸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경호 선수 지금 좀 나무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정윤호 선수의 낙타기병들은 계속해서 6시 쪽으로 진출했던 강경호 선수의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있고요. 정윤호 선수 조합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정윤호 선수가 성직자를 많이 데리고 온 것은 혹시나 강경호 선수가 이 불리한 그 상황을 뭐 마운틴 자이언트라든지 시나미트를 통해서 극복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숙자 5명을 동반한 거죠. 그렇군요. 건물과 그리고 이 금장을 채취하고 있는 금광 두 번째의 금광 쪽이었죠. 네. 예, 그쪽 서로 이 견제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게 되면은요. 네, 나무가 부족한데 예, 뭐 노르웨이가 이집트도 아니고 집 짓는데 나무가 들어갑니다. 예. 예, 집 다 파괴당하고 있죠. 순식간이에요. 낙타기병 너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강경원 선수는 앞으로 한 2, 3분 동안 전면전에서 무조건 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강경원 선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그리고 금광이겠죠. 네. 시간과 금광이다. 아 이거 참. 그래서 언덕 요새 꾸준히 늘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다가올 쪽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정인호 선수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저희처럼 맵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게릴라전을 당하는 쪽으로 빼고 있죠. 일단 뭐 더 이상의 게릴라는 나는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인호 선수도 금강을 하나밖에 채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마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유닛 보십시오. 정인호 선수 너무 많아요. 낙타기병들이 줄을 잇죠 지금. 그리고 여기 저기에 그 금자원 있는 곳에는 이제 정윤호 선수의 인부들이 아 지금 강경호 선수 맞서 싸워서는 안 되죠 지금. 네 잘 빼줘야죠. 체력이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카운터 유닛이기 때문에 금방 다 죽습니다. 그 숲사이에서 던지고 있는 성직자를 보십시오. 까마귀도 신화 유닛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방이죠. 예. 참고로 이집트의 성직자
나 파라오 같은 유니트들은 시대업이 되면 될수록 시야라든지 특정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금 정인호 선수가 지금 7시 방에다가 마을에 가는 지었어요. 강경원이 지어버렸습니다. 강경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어지지 말아야 됐을 정착지였는데 저 강경원 선수가 가져가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예. 정인호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정인호 선수는 저곳을 기점으로 믹돌려서 계속 전진해서 짓고 이제 공성무기 제조서 짓고 공성탑 나오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렇죠. 아, 네. 그래도 강경원 선수도 어느 정도 유니트를 모아주고 있고 자를 약간 모았습니다, 지금. 예, 지금 표정이 살짝 좋지만은 않아요. 강경원 선수! 그리고 정인호 선수는 압박 플레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발길이들 성직자에게 한순간이에요. 지금 다 죽거든요, 순식간에. 바로 이 발길이 내지는 이 신앙 유닛들 때문에 성직자 다 지옥이라네요. 네, 성직자나 파라오가 보통은 저렇게 돌멩이를 던지는데 신화 유닛을 공격할 때만 빛나는 부채를 던지죠.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자를 더 모아야 돼요. 강경원 선수. 그리고 기본적인 기병의 중급 고급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잘은 기병 업그레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네. 예, 잘 전용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기병 업그레이드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인호 선수와 강경원 선수 이 컨트롤을 하면서 심리전도 대단하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아 지금 공성무기 제작 제조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기서 램이 공성탑이 한 두세 개만 나와준다면 아주 수월하게 그 강경원 선수의 건물들을 파괴할 수 있겠죠. 네, 강경원 선수 소형 공성머치 생산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공성 유니트들은 근접 데미지에 가장 약하죠. 그런데 상대도 하지 못할 낙타 기병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인호 선수도 공성탑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성직자들 힐링해주고 네. 예, 정인호 선수 조합이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정착지 개수가 3대 1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인호 선수의 물량을 강경원 선수가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힘들다. 아, 뭐 역시 강경호 선수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잘하면 이번 러쉬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정인호 선수의 병력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 이거 힘이 엄청나요. 네, 어쩔 수 없죠. 움직이는 선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뭐 그야말로 강경호 선수에게도 힘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움직이는 숲. 신화의 위치 아닙니까? 성직자들에게 예. 한순간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원 선수가 쉽사리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파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밀려도 경기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시간을 이제 가져가려는 생각인데 네, 그래도 정인호 선수의 분량이 워낙에 많습니다. 성직자도 많고요. 그나마 소형 공성 망치들이 계속해서 믹돌 요새를 파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계속. 네, 그렇지만 이 믹돌 요새가 파괴된다고 해서 정인호 선수의 결정적인 타격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전진된 하나의 뭐 기지일 뿐. 네, 안 파괴되면 정인호 선수에게 좋은 거고. 그렇죠. 파괴되고, 돼도 다시 지으면 그만이거든요. 아, 이거 정인호 선수의 병력들 정말 많습니다. 움직이는 숲 또한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네, 8호까지 왔기 때문에 신화 유니트들은 꼼짝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강경원 선수가 그래도 저력을 발휘해서 한 타이밍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낙타기병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남았어요. 지금 마을 회관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다시 잃지 않습니까? 아. 네. 자, 지금 강경원 선수는 초반에 어떤 본인의 그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 지금 아, 네. 강경원 선수 주유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집트 라을 선택을 한 정인호 선수 아주 깔끔한 플레이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움직임을 네.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닛 한 개 한 개 낭비가 전혀 없었죠? 예. 자, 이것이 이집트 라의 강력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인호 선수였고 강경원 선수 참 생각만큼 어지러워지지 않네. 지금 이렇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네. 고개를 겨우 해봅니다. 자, 이번 경기 두 번째 경기 특별전은 정인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문명과 주신들의 경기를 네. 우리가 지켜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두 선수를 그 비교를 해본다면요. 네. 지금 뭐 이집트라로 했던 정현우 선수는 김영남 선수와 비교를 해보면 김영남 선수는 주로 그 낙타와 전차공수를 조합을 해서 공개를 하지만 이 정인호 선수는 성직자와 함께 낙타기병 네. 아주 좋은 조합이었고요. 아 조금 아쉬웠던 강경원 선수는 초반에 노르웨이 우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푸시를 못했다는 것 그것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강경원 선수에게는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경기가 참 재미있는 것이 예. 첫 번째 경기는 페스트라가 무너지는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는 페스트라가 만세를 부르는 그런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강경원 선수가 제가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같이 영웅시대 가는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예. 아까처럼 롱하우스를 건설할 나무들을 다 농장에 투입해서 식량을 빨리 늘리고 아까 어설프게 뽑은 습격기병들 물론 금광 하나를 털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럴 바엔 그 자원 꾹 모아서 언덕요새 두세 채 갖고 잘 왕창 모았으면 이 경기 어떻게 됐을지 몰랐습니다. 조금 더 일찍 결정을 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페스트라를 겪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고민이 엄청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네. 선수들이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승리한 선수의 그 마음은 어떤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자, 스튜디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호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호 선수, 이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미솔로지는 이제 제대로 한지 한 달 좀 안 됐고요. 예. 이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네.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윤호 선수가 이 신의 전쟁이 시작될 때 즈음에서 예. 이제 이 미솔로지를 시작을 했군요. 근데 정윤호 선수가 이집트 라를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 아주 완성도 높은 이집트 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라를 플레이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딥니까? 오늘 경기하면서 가장 위험할 것 같다라는 부분. 일단 노르웨이와 라의 대결에서는 이제 노르웨이가 라의 금 확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견제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금 분배를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놓지 않고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갖고 한 세네 군데에서 동시에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분배를 시켰다라는 거. 이집트는 이제 예. 채광 저장소를 짓는 게 공짜 아닙니까? 예, 시간만 필요하죠 짓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 이집트 라라는 이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간에는 무슨 패치가 되면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수하시겠습니까 종족을? 저는 아직 이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요. 예. 일단 이집트의 라가 일단 게릴라 전에도 좀 유용한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무조건 무슨 게임이라도 테크 빠른 종족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는 이집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정윤호 선수의 그 패스트 이집트 라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이르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그 본인이 이집트 라로 그 게임을 하면서 제일 껄끄럽게 상대하는 종족은 어떤 종족이 있을까요? 주신은?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주신은 아무래도 오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프로게이머로 상대 오랫동안 시청자들 만나고 계시니까 본선 그 예상, 그리고 자기 본선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성적. 네. 어디까지 희망하세요? 아직은 실력이 많이 모자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서 뭐 제 자신이 발전이 있다면 좋은 성적 거두는 거고 뭐 발전이 없으면 뭐. 금방 떨어지겠죠. 네, 정윤호 선수 연습벌레시니까요. 예, 뿌린 만큼 거두려면 많이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농장을 뿌리는 심정으로. 예. 네. 네, 정윤호 선수 수고하셨고요. 본선에서도 1차전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아, 강영원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역시 뭐 승패를 떠나서 강영원 선수 항상 밝고 네. 아주 명쾌한 선수예요. 확실하죠. 네. 예, 저 이번 경기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 패인이 있다면요. 그 인호 형이 오늘 자신이 베럭 빌드를 쓴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야. 제가 베럭 빌드 그 황태민 선수 연습할 때 베럭 네. 빌드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예. 그 베럭 빌드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겠다 하고 베럭 빌드 상대하는 빌드를 하다가 네. 그만 놓치고 말았죠. 뭐. 심리전을 말려두고 말았군요. 네, 가위바위보 빌드 상성에서 지는 예. 주목을 낸게 된 건데 예, 평소에는 오딘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문명 주신도 하시나요? 맨 처음 할 때부터 오딘 했었거든요. 올리 오딘 알겠습니다. 강경원 선수 이제 1차 리그 시작이 될 텐데 예상하는 자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잘해봐야겠죠? 잘해봐서 어느 정도? 글쎄요. 예, 프로게이머니까 솔직하게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결승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승까지 네. 못해도 준우승은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강경원 선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성적 1차리 게스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프로게이머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를 하는 데서 승패를 떠나서 이 특별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네. 하나의 경험으로 자신의 내공을 쌓는 것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계기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 뉴페이스 특별전 세 번째 경기는 황태민 선수와 그리고 오정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황태민 선수와 오정환 선수의 경기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두 선수의 소개를 하기 전에 갑자기 신의 전쟁의 점 선수 네. 딱 하고 뛰네요. 네, 일부와 예. 다르게 이제 앞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장비를 교체하는 시간이 예. 좀 짧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요. 잠깐 네. 쉬어가셨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황태민 선수와 오정환 선수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의 문명은 같습니다. 네. 이집트와 네.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신이 다르죠. 네, 이집트 라와 대표적인 지금 요즘 많이 하는 추상이 이집트 라와 예. 이집트 이시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김영란 날렸던 네. 그런 문명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 요즘에 이 이집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라인데 라가 아닌 이시스를 플레이하는 황태민 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집트 라의 오정환 선수 선택을 한 오정환 선수도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들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화면 왼쪽에 앉아 있는 선수가 이제 오정환 선수예요. 네, 프로 게이머 레드 올라웃으로 그 많이 프로 게이머 활약을 했었고요. 네. 아, 오정환 선수 올해 26살이고요. 네. 그 시크래프트 푸라는 아이디로 있는데요. 장발을 해서 이렇게 묶고 예선전에서도 게임을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 아주 그 노련한 그 네. 게임 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미솔로지를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했다고 하고요. 예. 오정환 선수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하는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 게임에 계속 집중하는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미솔로지에도 어느 정도의 A급 실력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오정환 선수가 예선전에서 변기태 선수와 권기봉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네. 올라왔어요. 네. 예. 오정환 선수도 무패로 아주 깔끔하게 올라왔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다른 메이저 미솔로지 리그에서 8강에 진출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오는 실력, 오른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인의 ESO 일반 모드 레이팅이 1900대라고 밝혀 있는 만큼. 네. 예, 뭐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정환 선수는 노르웨이로 지금 나와 있는데 플레이를 또 이집트로 하겠다고. 예. 오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노르웨이뿐 아니라 예. 이집트로도 많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집트를 하는 선수와 맞서서 자신의 이집트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정환 선수를 만나봤고요. 자, 이에 맞서는 황태민 선수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보죠. 네. 참 이 선수는 개성 있는 선수. 예. 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죠. 킹덤 언더 파이어. 또 워크래프트 3에서도 지금 활동 중인 황태민 선수입니다. 앞서 경기랑 강경훈 선수와 똑같은 에어클랜 소속이고요. 네. 역시 예선전에서 무패의 좋은 성적으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구나.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강경원 선수가 황태민 선수가 연습을 해줄 때 예. 배럭 빌드에 많이 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라를 선택하지 않고 이시스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믹돌리오스의 의존형 플레이보다는 배럭 의존형 플레이입니다.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이집트 대 이집트라 약간은 식상하게 낙타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태민 네. 선수의 배럭 플레이가 강경원 선수 사실은 좀 오늘은 독이 됐던 네. 예, 것인데 황태민 선수의 배럭 플레이 얼마나 또 매력 있는 이집트를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정환 선수와 황태민 선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알프하임에서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자, 또 이 알프하임 경기의 맵을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 대 이집트 알프하임입니다. 자, 알파임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져서 지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클럽의 매스베 MBC 게임 미솔로지 1차 리그에 예선 맵이 하나로 통일이 돼 있었었죠. 그게 바로 알파임입니다. 그런 만큼 이 두 선수의 맵에 대한 적응도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맵에서 라가 패스트 빌드를 할 때 좋은 점은 역시 올라갈 수 없는 저 언덕이죠. 예, 언덕 지역만 잘 나와주면 벽 조금 짧게 치고 건물들로 잘 입고 막으면 거의 완벽히 둘러싸인 예, 밀봉형 형태에서 패스트 빌드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네. 그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황태민 선수는 적어도 라는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믹돌요새 위주로 나갔을 때는 절대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만큼 배럿 플레이 그리고 공성탑을 빨리 뽑는 플레이가 필요하고 과연 오종환 선수의 탄탄한 빌드를 황태민 선수가 얼마만큼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있다면 네. 유물학보가 관건이 예정이 그렇죠. 알파임에서 네. 그렇죠. 또 네. 강병원 선수 아까 떠올라요. 이 알파임 하면은 네. 아무래도 뭐 그 국민 맵이랑과 동시에 이 유물이 가장 네. 더 중요시 여겨지는 맵이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종환 선수와 황태민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 확인하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예요. 이제 앞선 두 경기를 지켜봤단 말이에요.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은 이제 또 익혔을 거란 생각 들고요. 네. 자, 오정환 선수와 황태민 선수의 세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유물 얘기가 나왔지만 네. 유물하면 나가 제일 유리하죠. 지금 벌써 그렇죠. 오종환 선수는 성직자가 가속 역할을 대신하고 네. 예, 지금 파라오가 뛰쳐나갔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7시에 위치해 있는 진영이 오종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11시 방향에는 황태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붉은색이 황태민 선수 그리고 파란색이 오종환 선수 구별하시면 편하죠. 아무래도 같은 문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황태민 선수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집트의 24면 요즘 그 무한 벼락을 많이 해요. 엄청난 숫자의 벼락 숫자를 앞세워서 물량적으로 상대 그 같은 종족이지만 이집트의 라를 제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태민 선수는 초반에 고전 시대를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벼락을 3개에서 4개를 짓고 어느 정도의 투척병과 창병들을 이용한 러쉬 이런 타이밍이 얼마만큼 적절히 그 오정환 선수에게 타격을 입히냐에 따라서 이번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게릴라전을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타를 날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영웅시대로 업을 해서 이 사실 이집트의 그 보병들도 보기에는 작지만 상당히 알차입니다. 그래서 보병을 고급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고 공성탑을 동반해서 결정타를 날려야겠죠. 그렇군요. 공성탑이 나오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힘싸움과 영역싸움이 이제 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네. 지금도 보시면 그 이집트의 대표적인 어떤 빌드죠. 건물을 짓는 모습인데요. 그 감시탑을 주위로 해서 저렇게 건물들을 둘러쳐서 지어야만 또 상대편의 어떤 병력들이 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일정의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지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패치를 통해서 좀 건설 가격이 올라갔지만 오벨리스크를 네. 황태민 선수 건설해주고 있고요. 지금 미니맵을 자세히 한번 주목을 해주시죠. 보시면 오종환 선수가 정말 불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막기도 이게 벽을 쳐서 막기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개방이 많이 돼 있고 예, 그렇죠. 황태민 선수가 결정적으로 정착지가 바로 오른쪽에 네 개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네. 여기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건 대박이죠, 사실. 네, 지금 3시 방향에서 중간에 있는 언덕까지 그 담을 친다면 오종환 선수는 네. 정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 말로. 금 긋고 싸워보자 했을 때 오종환 선수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종환 선수는 맵 파악을 빨리 해서 황태민 선수 아래쪽에 있는 정착지들을 공격적으로 얻어 나가야 돼요. 투쟁을 해서?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웅시대 업을 타이밍은 오종환 선수가 패스트 빌드를 썼을 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병력만 어찌어찌해서 좀 막아내는 빌드로 나간다면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은 먼저 오정원 선수에게 온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보통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족 싸움은 정말 너무 길게 가. 뭐 아니면은 네, 그렇죠. 뭐 재미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뭐
뭐 낙타끼리 싸우는 장면은 보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시스의 선천적인 장점이 바로 경제 부분이죠. 뭐 마을에 간이 그 인구수를 3씩 더 지원하는 경제적인 그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업그레이드가 10에서 15% 정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럭 유니티의 업그레이드, 중급의 업그레이드 모든 면에서 황태민 선수가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황태민 선수는 아주 위치가 좋기 때문에 군데군데 오벨리스크를 건설해서 적들이 오는 위치 길목마다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조 0이 패칠 때 사실 그 GX 아이언 선수가 참 저 행동을 많이 했는데 네? 오벨리스크를 남발하죠. 그래서 가격을 약간 올린 탓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 네, 황태민 선수 알아챘다는 거죠, 패스트. 강물을 예. 썼기 때문에 저렇게. 강물을 예, 네. 사용을 하니까 바로 또 황태민 선수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재밌어요. 예. 황태민 선수 이렇게 굉장히 밝은 선수답게 예. 그 펀트라고 그러죠, 저 음성 채팅도 예. 재미있는 예, 의성어들을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강경문 선수와 황태민 선수는 또 개인적으로도 친구 사이고요. 네. 예, 동료이기도 하고 또 예, 파트너이기도 한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MBC 게임의 미소로지 리그에서는 이집트가 이집트를 배럭 유니트로 잡는 모습은 이제 사실 이번이 처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저도 기대가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황태민 선수의 특기라고 하니까요. 네, 기대가 되죠. 자, 황태민 선수 약간은 집중한 모습. 네. 개인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미간에 살짝 잡힌 주름이 네. 예, 그 뭐 경기를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더 흥분되게 해요. 이 일꾼들과 파라오는요. 네. 업타임에 맞춰서 배럭을 지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고전 시대로 일단 발전을 했고요. 네, 일꾼을 4기에서 5기까지 동원했다라는 건 야, 정말 예, 빠르게 배럭을 질 수 있거든요. 아르레스. 3개를 치고 있는데요. 3개. 중간 맵 중앙 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르비스 테크를 택했기 때문에 뱀의 재앙을 사용하면서 공격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황태민 선수 재밌네요. 지금 오지원 선수 바로 앞에서 그 금광을 채집을 하면서 예, 그 옆에서 배럭을 짓고 있죠. 아, 금광이고 이제 식량이군요. 예. 네. 아무래도 일꾼을 고전시대 업타임에 벌써 4, 5명이나 뺀다는 건 좀 타격이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오정환 선수도 고전시대로 발전이. 자, 오정환 선수는 바로 무기고를 짓죠. 패스트업을 그렇죠. 가기 위해서 예. 미스피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진 플레이를 최대한 하고 있죠. 똘똘 뭉쳐서 건물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정환 선수는 저 앞에 짓고 있는 배럭들이 몇 개인지를 모르고 지금 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끼병 나오죠, 이제. 자, 황태민 선수, 예. 배럭에서 끊임없이 지금 병력들을 생산을 하면서도 황태민 선수도 경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결정타는 영웅시대에서 날려줘야 되거든요. 자, 뒤쪽으로 가서 한번 인부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기의 투척병들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네. 예, 지금 포배럭이죠. 와, 이 배럭 플레이 정말 거의 기억하기 힘든 네.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성취가 잡니다. 바로! 예, 이 도끼병은 이집트의 보병 양성 유니트 중에서 상대편 보병에게 강한 보병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노르웨이를 상대할 때 많이 뽑아줍니다. 노르웨이가 도끼 투척병도 보병 계열, 울프사르크도 보병 계열, 뭐 허스칼도 보병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자, 지금 본진 마을의 왕 근처까지 왔어요. 네, 하지만 오정원 선수 건물 배치가 좋죠. 너무 단단해요. 네. 잘못 피지고 들어가다간 다 죽습니다, 도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럭 플레이라는 것이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타이밍은 몇 분 때쯤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오정환 선수 베스트 타임 이제 7분 50초 때 핫토르 테크로 예, 영웅시대 업을 끝냈고요. 만약에 영웅시대, 우리가 20라고 하면 영웅시대로 이어져 가고 어떤 그 게릴라의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정말 단단하고 강한 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상대편이 또 똑같은 문명인 라고 뭐 낙타 기병의 강한 초창병이 나오니까 황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 이렇게 많아요. 방해를 계속해주면서 자신도 발전해야 돼요. 자, 믹돌 요새 좀 붙어서 때려도 좋죠. 왜냐하면 날 수 있습니다. 네, 끓는 기름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맛
죽지 않고 붙었다라는 게 행운인 거죠, 지금은. 와, 지금 황태민 선수 순간 표정이 순간 놀라서 뺐다가. 네, 지금 계속 때려줘야 된다, 황태민 선수. 잘하면 파괴할 수 있거든요. 자,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 계속 빼네요. 최대한 그래도. 예. 전차공사 생산 속도보다 때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황태민 선수, 예. 그래도 뭔가 경험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신있게 패스라에 대항해서 배럿플레이 한다는 건 잡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황태민 선수 맵 구석구석에, 예. 투석병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동시에 채워있는데 이 미니맵을 보면은 이거 맵팩 수준이죠 지금. 거의 맵팩 수준이에요. 예, 지금 움직임, 상대방의 움직임을 완전히 꿰뚫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거의 오. 맵이 홍역을 앓는 것처럼 빨간 점들로 가득 찍혀있죠. 대부분 황태민 선수의 오벨리스크 혹은 유니트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개척지를 개발하는데요. 예, 오정환 선수는 이 개척지를 확보를 하는 건 좋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대형 금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금광을 오정환 선수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예. 자, 황태민 선수의 표정과 그리고 오정환 선수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타와 전청구사 모이고 있죠. 예, 이미 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채치 두 번째 금채치 지역을 가지게 된 오정환 선수. 맞습니다. 네, 황태민 선수 유니트 이제는 흩어놓지 말고 한 방에 모아서 밀고 들어갈 시점이죠. 선택 좋고요. 자, 들어갑니까? 이 물량이면 저 정도 믹돌선 유니트는 충분히 제압합니다. 아, 일단 두 번째 금채치 지역만은 뭐 줄 수가 없다. 라는 네. 건데요. 당연히 배럿 플레이를 했으면 많이 뽑은 물량으로 승부를 해야 된 그런 점들 좋죠. 그리고 투석병이 궁사에게 강하기 때문에. 사정 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만 어찌됐든 전창우사에게는 도움이 되죠. 아, 파괴 잘하고 있죠. 두 번째 금광을 내주면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투창병들 또 건물 잘 파괴해주고요. 자, 오정환 선수는 지금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한 번에 튀어나가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 거의 맵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페스트라가 센 이유는 바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물량의 전면전을 압도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방금 정경기에서 정인호 선수가 그 면을 잘 보여줬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전면전에서 압도를 당하게 되면 괴로워요. 자, 황태민 선수의 이윤의 컨트롤과 조합으로 네, 오정환 선수의 진영을 꽁꽁 에워싸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황태민 선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몰래 금채치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죠. 맵을 다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정환 선수 금이 다 떨어졌는데 금이 또 있나요? 금이 없습니다. 지금. 금이 없어요. 아, 이건 거의 황태민 선수 이기는 분위기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정환 선수가 시장을 뛰어서 자원을 전환한다고 해도 지금 전면전에서 거의 이기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점에 낙타 교역 낙타 운영 하고 있는데. 이거 있죠. 네, 나타는 시장과 타운센터의 거리도 짧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정환 선수가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황태민 선수가 마음을 먹었던 것은 이 알파알 맵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황태민 선수가 이거 시작 아주 넓거든요. 네. 자신이 맵을 넓게 쓰면서 금을 주지 않겠다. 아무리 빠른 이집트라라 해도 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정환 선수 대형금강 앞에 믹도르스를 지어서 해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승부수에 승부수 여기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고. 참. 네, 사실 황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정환 선수가 앞으로 2, 3분만 더 금을 못 먹게 하면 네. 거의 필승 분위기로 갑니다. 그렇죠. 이 금강을 사이에 두고 주느냐 아니면 내주지 않느냐? 황태민 선수 지금 보병만으로 110억 거의 채우는 분위기인데요. 공격해줘야죠. 지금 빼서는 안 되거든요. 네, 더 이상 모이면 곤란해집니다. 황태민 선수.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 지금 아쉽네요. 저렇게 병력들이 많음에도 섣불리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자, 혹시 이제 영웅시대 업 중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탑을 대동해서 1, 2분 뒤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투석병이 많기 때문에 오정환 선수도 자원 출시 쉽게 못해요. 그렇죠. 또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요. 상당히 많은 숫자에 지금 병력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뭐 투석병이 사정거리가 16이고 예. 전차공사 20이기 때문에
예, 양쪽 유니트가 맞붙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선 충분히 16의 거리가 위협적이에요. 이거 지금 그 수율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 네. 그래도 낙타기병은 언제 모았네요 이렇게. 오정환 선수 좋은 선택이에요. 이럴 때는 전투의 중심지를 옮겨주는 게 패스트라라는 입장에선 중요하죠. 그러죠. 시선을 딴 데로 이제 끌어가는 거. 네, 포인트를 일단은 황태민 선수의 전진 배럭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황태민 선수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병력들을 빼고 있죠, 황태민 선수도. 네, 아주. 아, 황태민 선수도 지금 영웅시대를 갔어요. 예, 선수의 영혼을 사용할 수 있는 네프티스죠. 자, 이렇게 되면 병력 생산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한 오정환 선수가 어떻게 이 많은 물량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역시 결정타는 역시 결정타는 공성탑인데 이게 사실은 약간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오정환 선수가 병력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 금강에서 채취하는 인부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급격한 이집트라의 물량전은 당분간은 볼 수 없습니다. 황태민 선수는 지금 어떻게든 최대한 물량을 쥐어 짜내서 전면전에서 압도하는 것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성탑을 서너 기만 확보하면 저 믹돌에서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도 황태민 선수가 투창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정원 선수 입장에서 쉽게 못 들어. 이거는 웬일입니까? 아, 오정원 선수 실수예요. 파라오로 1탄이요. 지금 파라오가 아니라 거의 4중마다 다름이 없는데요, 이 분들. 네, 공성탑도 많은데 좀 이해하기 힘든 플레이입니다. 왜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죠? 아, 혹시 금강 쪽을 생각을 하고 뒤쪽으로 돌아가 봤는데요. 이미?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자, 오정환 선수도 어느 정도 최대한, 지금 본진 가야 돼요, 오정환 선수. 안 됩니다. 여기서 게릴라전 해준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도착했죠? 아, 들어갑니다, 지금. 예, 오정환 선수는 로크를 생산을. 아, 선조의 영혼 사용했죠, 지금. 네. 영혼 사용을 하고, 공성탑으로는 빅돌 연사를 공격을 하고. 아, 힘듭니다, 지금 오정환 선수. 이렇게 되면 롭세까지 사용해보려고 하지만 아직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낙타기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차공사들이 모두 힘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 고용기병 생산하고 있죠. 오정환 선수 위기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오정환 떠나있던 병력들이 도착하기가 되었는데 도착해도 그래도 수청병들이 좀 많이 주는 상태입니다만은 선조의 영혼이 한 20초나 넘게 남아있거든요. 아, 선조의 영혼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낙타기병도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수청병 많습니다. 아, 황태민 선수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였군요. 무한 배럭을 돌리면서 공성탑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황태민 선수의 강력한 힘. 빅돌리샘이 거의 파괴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빅돌리샘 파괴되면 오중원 선수 거의 필패거든요. 예. 자, 인부들이 저 공성탑.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거! 채 접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공성탑. 네, 오정환 선수는 낙타기병 죽던 말건, 어쨌든 공성탑만 찍어서 없애주고 있어요, 지금. 예. 결국 무너집니다. 정성을 들였건만 무너지는 빅돌 요새. 자, 계속해서 황태민 선수의 병력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압박해 나가면 오정환 선수 정말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네, 황태민 선수 정착지도 하나 맞춰서 건설해줬고, 뭐 아까부터 꾸준히 알파임 앱에 있는 여러 가지 사냥감들을 독식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원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조금 뒤에 고급으로 다들 시리즈가 바뀌면 이것도 힘들어지거든요, 오정환 선수. 또 이 금지역. 이 금지역을 정말 오정환 선수가 요것마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지금 황태민 선수 좀 아쉬운 게 네. 최대한 좀 더 바짝 당겨서 발악을 한 두세 채 지어서 저런 움직이는 시간도 최단 시간을 만들어줘야죠. 저렇게 병력들이 계속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 고용기병을 상대로. 고용기병 세기 정말 세죠. 잘 안 죽습니다. 예. 아, 그래도 오정환 선수가 이 금광을 뒤쪽에 또 어떻게든 졌네요. 그래, 지금 황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공성탑을 다시 한번 모으고 병력을 재정비하고 어차피 컨트롤 인구수는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병력을 한 번 더 폭발시켜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정환 선수 또 그런데 참 침착하게 잘 막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침착하게 지금 위기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극복을 하려는 움직임. 스핑크스가 나왔죠. 네, 스핑크스.
오정환 선수, 그래도 황태민 선수 잘해준 측면은 이 패스트 라가 병력이 폭발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까지 아무런 타격을 안 입으면 그거를 두 부대로 나눠서 마음 먹은 대로 하거든요. 예. 일단 그거는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경계 페이스는 오정환 선수가 황태민 선수에게 끌려다니고 있죠, 지금. 황태민 선수 경착지 하나 더 지금 채집을 하고 있는데, 아, 오정환 선수 힘들어요. 황태민 선수가 맵 지형을 완벽히 파악하고 세 번째 정착지를 전진해서 갖고 가고 있는데 역시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지금 6시 방향 쪽을 8시와 5시에서 압박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네 정착지는 눈 가리고 지어도 다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량 면에서 오정환 선수가 황태민 선수를 압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아무리 중요한 근강이라고 하지만 이 근강마저도 채집이 끝나면 더 이상 밖으로 나갈 곳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봉성탑도 준비가 됐거든요. 오정환 선수에게 네, 단 한 가지 위안이라면 아직도 이렇게 캘 금광이 좀 남아있다는 점이죠. 대형 금광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저런 딱 안쪽에서 무리하게 봉성탑을 운용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자원과 물량에 자신감이 있다면 밀어붙여야죠, 물량 앞으로. 아, 지금은 그래도 오정환 선수도 물량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정환 선수도 여기 탈출을 하느냐, 예, 분출구가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상성 매치가 예, 황태민 선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추창경은 낙타 상성, 예, 그다음에 추석병은 전창훈 상성 아닙니까? 오정환 선수 이 상성을 완전히 자기의 불리한 쪽으로 지금 전면전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낙타로는 추석병을 쳐줘야 되고, 아, 지금 늑돌 요새도 파괴 내려가죠. 아, 추창경을 쳐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로크로 어떻게든 반전을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어, 로크, 왜 지금 인부를 태워서 금강을 노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로크 체력 36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수석병에게 몇 대만 스쳐도 예, 이거 이대로 되죠? 들어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오정환 선수 이대로 들어가면은 뭐 그 뒷심 딸리고요, 정착지 딸리고요. 오정환 선수 애써 모은 금들을 다 고용기병으로 허비하고. 그렇죠. 어찌됐든 황태민 선수가 잘해주는 겁니다. 오정환 선수 금을 남기지 않고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 지금 오정환 선수는 로크에다가 인부를 실어서 역시 금강 쪽으로 보냈어요. 대시 쪽입니다. 네, 오정환 선수도 위기관리 능력은 상당히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되면 예, 금은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태민 선수 저기에 오벨리스크 시야가 안 났나요? 아, 지금 오벨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아, 소역이에요. 안 보입니다, 지금 저쪽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저게 오벨리스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만 황태민 선수 이런 거 저거 못 보거든요. 그렇죠. 소입니다, 소. 어이없습니다. 아, 만약에 저 멀티가 저 금방 채취지 발견했다면 정말 그야말로 깨끗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자, 아무튼 또 한 번의 접전, 대접전입니다. 황태민 선수가 오정환 선수 물량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본다면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어딘가에 오반이 왔어요. 예, 주력 금검 채집 쪽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저렇게 많은 지금 오벨리스크들을 심어놓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피해서 가는 또 오정환 선수의 재치. 예. 아, 대단합니다. 그래도 황태민 선수의 온리 보병 그리고 공성탑 조합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색동한기에 맥. 예, 오정환 선수 여기서 정착지 잃으면 진짜 안 좋거든요. 여기서 정착지를 잃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정착지 잃으니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고용기병의 활용도가 급강하되죠. 예. 본진에서 여기까지 뛰어오는 동안 고용기병의 생명력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뽑아서 막는 걸 못하게 되거든요. 자, 황태민 선수도 지금 빨리 4시 방향에 있는 금을 캐는 오정환 선수의 인물을 발견해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시간이 지난다면 저쪽에서 다시 멀티플레이를 해서 본진 쪽으로 또 자신에게 공격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일꾼 좀 떼서 이
이제 믹돌렛에 건설하고 거기서 낙타기병 모아서 겔라전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근데 또 황태민 선수도 로크를 봤어요. 예, 봤기 때문에 어딘가에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또 이곳이 워낙 또 난전의 장소이다 보니까요. 네, 지금은 오종원 선수가 전면전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믹돌렛의 두 군데에서 지원 사격 그리고 낙타기. 아, 오시리스! 신화 시대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병에게는 극약, 극악이죠. 오시리스야는! 60 관통형 데미지의 체인 라이트닝. 와. 지금 오정환 선수 침착하게 본진해서 정비를 해서 저렇게 오시리스의 아들까지 보여주거든요. 오시리스야 쓰러져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아, 지금 황태민 선수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펼쳐지고 있어. 네, 황태민 선수. 병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황태민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하나의 벼락이 내려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의 아들에게 또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접근도 하기 전에 쓰러지게 되죠. 순식간에 황태민 선수의 주요 병력들이 다 전멸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 급반전입니다. 네, 황태민 선수도 유니트 조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서 저렇게 공성탑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아무런 병력 없이 공성탑만 들어온다고 해서 저것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황태민 선수 중반전까지 자신의 페이스대로 잘 이끌어오다가 이 오정환 선수의 몰래 시리즈에 네. 네, 지금 여지없이 또 페이스를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놀랐잖아요. 네, 오정환 선수 대단하네요. 반전입니다. 지금 오정환 그 선수의 위기에서 이건 역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거든요. 그렇죠. 역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경기 뭐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네. 뭐 생각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반전시킨 것은 시대업이었다. 그렇습니다. 오시리스의 아들이라는 유닛이었다. 무리해가면서까지 건강을 채취하고 거기에다가 더 이상 자원 그 병력을 생산하지 않고 빠른 시대업으로 가서 오시리스의 아들 워낙 그 보병 병력 계열의 병력들 많은 걸 보고 오정환 선수로 빠른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저 이제 3시 앞쪽에 몰래 금강을 채취하는 지역이 없었다면 업그레이드는 아마 불가능했겠죠. 자, 지금 금강을 또 확보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인부들이. 아, 황태민 선수 지금은 이제 자신이 한 템포 쉬어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마도 황태민 선수 똑같이 오시리스 태클을 타서 오시리스의 아들을 예, 오시리스의 아들로 맞싸면 아, 지금 와. 챔피언으로 변하죠, 낙타기병들이. 이렇게 되면 보병의 활용도가 급 감화되거든요. 예. 자, 이제 점점 파란색 포인트가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황태민 선수가 저 9시 앞쪽에 정착지를 그나마 확보해 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을 그냥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예. 자, 글쎄요. 지금 황태민 선수의 그 움직임은 또 어떤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황태민 선수는 뭐 금광 채집 지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앞쪽에서 금광을 채집할 필요는 없고 뒤쪽으로 빼서 금광을 채집을 하고 일단 신화 시대로 업그레이드 맞춰줘야겠죠. 배럭 유니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챔피언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뭐 거의 오정환 선수가 일대 계속해서 어떤 고전을 당하다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북진. 물량 정면전에서 오정환 선수가 압도하는 시점이 다다르고 있거든요. 위쪽에서 네. 포위 공격. 자, 황태민 선수는 더 이상 보병류의 유니트를 생산 안 하는 걸 보면 빅블루세 쪽으로 유니트 전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시리스의 아들도 운용이 아주 좋죠, 오정환 선수. 자, 개척지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오정환 선수도.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네, 이제는 오정환 선수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황태민 선수는 최대한 빨리 유니트의 전환과 신화시대로의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발전했습니다. 메테오군요. 예, 토트 계열이면, 토트. 예, 갑파워가 메테오죠. 유성입니다. 예, 글쎄요, 유성으로 한 방에 오정환 선수의 병력을 잡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예, 그 누울 자리를 잘 선택해야죠. 황태민 선수 지금 정말 그야말로 헛방을 하면 그럼요 정말 이 상황에서는
끝이죠. 특히 낙타 기병과 전창우사의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자, 본진으로 달려오는 창병. 어, 여기다 쓰나요? 가파오를 사용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쓰네요. 아, 배운다. 한번만 더 옆에 비켜 떨어지면 전투기 날아가거든요. 그나마 강화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아, 날아갔죠? 정통이죠. 어쩜 이리 명중인지. 네, 황태민 선수 한 번에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 일단 성공했죠. 예. 자, 이제 문제는 오정원 선수의 주격 경력이에요. 오정원 선수도 타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거든요. 주요 식량 채집 지역을 모두 다 유린당했기 때문에 오정원 선수도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이 전투에서 오정원 선수도 만약 여기서 내가 그냥 돌아가야 된다면 그것도 나한테는 경기를 내주는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이미 병력을 충분히 뽑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리미에서 분명히 걸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기 때문에 빠른 어떤 정착지 확보 그리고 지금 파괴된 본진의 어떤 마을회관도 재빠르게 건설을 해줘야 되죠. 네, 예, 오정원 선수도 정착지 개수가 3개. 이제 네. 이것까지 하면 4개 되죠. 오히려 물량 면에서는 황태민 선수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황태민 선수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글쎄, 아들이 일당백 아니겠어요? 네. 자, 보병리스로는 어떻게 상대할지? 자, 오시리스의 아들의 공격력에 보병들은 소풍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뒤쪽에 전창우사와 오시리스의 아들의 지원이 너무 든든하죠. 게다가 낙타기병이 챔피언 아닙니까? 최강의 조합으로 맞서는 오정환 선수. 이거 다가오지를 못하네요. 네, 그래도 이제 황태민 선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병력을 계속해서 소진시키더라도 홀드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정환 선수의 병력 전진을요. 자, 붉은 점이 어느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맵 전. 아, 지진 나올 것 같아요. 지진 선수였습니다. 황태민 선수의 지진! 황태민 선수의 배럿 플레이 결국 지어지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정환 선수 신중이에요. 오정환 선수 대단합니다. 참 우리가 역경을 딛고 역전승을 한다는 게 볼 때마다 감동을 받긴 합니다만 오늘 오정환 선수도 초반부터 압박 괴롭힘을 당할 만큼 당하다가 어느 순간 짠 하고 네, 오시리스의 아들을 선보이면서 결국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거 황태민 선수나 오정환 선수나 역시 1차 리그 분위기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대할 만한 기대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정환 선수 빠른 그 이집트 라를 이용한 업. 네. 아,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황태민 선수의 반전, 포바락을 이용한 보병 계열의 아주 많은 숫자들로 푸시. 예. 하지만 오정원 선수 거기에 당하지 않고 로크를 이용한 금강 멀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성관계인 오시리스의 아들까지 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황태민 선수는 만약에 레코딩 게임을 분석을 해본다면 저 네. 3시 앞쪽에 금강을 보면 아마 무릎을 이거다. 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금강이 돌아갔기 때문에 오정원 선수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페스트라가 두 번 연속을 무너지나 싶더니 역시 그래도 패스트를 끝내고 두 번째 금강까지 확보한 라는 강하군요. 그렇죠. 네. 경기 운영상의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그리고 황태민 선수의 전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네. 자신의 공성탑으로서 결정타를 못 날렸다는 점. 네. 이런 페인이죠.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준비되셨습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정환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경기 하셨어요. 그렇죠? 마이크 되시고요. 예. 예. 경기 끝내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리가 너무 구석에 있어가지고, 예. 거미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했고요. 예. 그리고 황태민 선수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자리가 그러니까 끝에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철저하게 금빈세이만 들어온 게 참 중요했던 것 같고, 예. 중반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려움, 사실 우리는 이대로 황태민 선수에게 경기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오정원 선수의 침착한 플레이가 빛을 발했는데 신화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오시리스 아들의 등장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승리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처음에 제 주위 자리를 서치해봤을 때 네. 금도 넘어왔고 그래서 그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걸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너무 안 좋은 자리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끝까지 가서 밀고 나가자 뭐 그런 전략이었는데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3시 앞쪽에 몰래 금광이었죠. 예. 로크를 이용한 예, 아주 빛나는 센스였습니다. 자, 오정원 선수는 이제 또 앞으로 1차리그 들어가서도 이집트 라로 플레이를 하실 건가요? 글쎄 아직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주종족은 노르웨이라고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종족들, 네. 예, 또 주신들을 또 확인하시고 네. 1차 대기 때는 좋은 종족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기대가 돼요. 자, 그럼 황태민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민 선수의 그 어떤 스피디한 이 배럿 운영들 아주 좋았는데 오늘 경기에 페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공성탑으로 확 마지막에 결정타를 못 날린 것 같아요. 아, 그때 확 밀었어야 했는데. 네, 그리고 3시 앞쪽에 오정원 선수가 몰래 금광을 채취하는 걸 몰랐죠. 예, 그쪽 부분만 빼고 다 밝혀놨나. 그러니까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예. 예, 다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정원 선수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황태민 선수 약간 불운하다고도 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초반에 압박하는 그 물량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게 본인이 얘기했지만 공성탑을 좀 더 모으고 병력들 좀 더 모아서 한 번에 그 무너뜨렸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런 네. 부분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황태민 선수는 이집트 문명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라를 해서 뭐 믹돌리오스의 중심의 플레이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럿 플레이를 고수하거든요. 예, 앞으로 본 리그에서는 어떤 문명, 어떤 주신으로 임할 계획이시죠? 예, 지금 집에서 다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 네. 역시. 그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한번 해볼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에 가서 그때가 돼야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황태빈 선수 오늘 경기 아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본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경기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특별전 때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새로운 얼굴들이 나왔고, 예. 또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뉴페이스 특별전에서 1차 리그를 점쳐 볼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오늘 아주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송지석 선수가, 두 번째 경기는 정윤호 선수가, 세 번째 경기는 오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면 대망의 MS 클럽의 에이전 미슬로지 1차 리그가 개막됩니다. 네. 1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는 클럽 MS의 에이전 미슬로지 1차 리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뭐 특별전 그리고 앞으로의 1차 리그도 VOD 서비스로 언제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 잠시 네, 네. 돌출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직도 게시판에 미솔로지 정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8회 신들의 전쟁이 종료되면서 미솔로지 정품 CD 증정 이벤트는 끝이 났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리시는 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현재 본리그가 시작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엑스박스를 증정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주 크죠. 더 게시판이 달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일단은 정리를 해서 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품 CD는 이미 모두 발송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주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되는 에이전 미슬러즈 1차 리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